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했을 때 의사, 약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실을 하나 뽑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인데요.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약물 부작용의 10에서 15%를 약물 용량과 관계없는 과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약물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약물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약이 독이 될 때도 있는데요. 바로 약물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약물 알레르기는 아주 가벼운 종류부터 상당히 심각한 종류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이나 진단, 치료 목적으로 적절한 투여 경로에 따라 일반적인 치료 용량의 약물을 투여하였을 때 예상치 못한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약물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특정 약물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체 약물 부작용의 10에서 15%를 약물 용량과 관계없는 과민 반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약물이 과민 반응을 잘 일으키기는 하지만 진짜로 과민 반응이 잘 일어나는 약물들은 따로 있는데요. 약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물로는 페니실린과 아스피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약물이 다 가능하지만 특히 면역 반응을 잘 일으키는 빈도가 높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등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페니실린이나 설파제 등의 항생제, 그리고 항경련제, 그리고 CT 찍을 때 사용되는 조영제 등의 약물이 대표적입니다. 약물의 종류와 복용 횟수에 따라 가볍게는 피부에 나타나는 발진부터 주요 장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응까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데요. 약을 처음 먹은 뒤 1시간 이내 또는 수일뿐 아니라 수주 후에 일어나는 증상도 약물 알레르기 반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물에 노출되고 즉시에 생기는 급성 반응과 수일에서 수주 뒤에 발생하는 지연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반응은 말 그대로 약을 먹고 1시간 이내에 피부가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거나 얼굴이 붓기도 하고 복통, 구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할 때는 호흡곤란이 발생하거나 혈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급성 알레르기 반응일 경우에는 초기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동일한 약물이 반복 투여될 경우에는 점차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약을 먹고 한참을 지나서 발생하는 지연형 반응도 있는데 역시 피부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이때는 붉은 반점과 같은 발진이 전신에 퍼지거나 입술이나 입 안 점막에 물집이 잡히거나 헐기도 합니다. 열이 나고 인후통이 있으며 전신 통증이 동반되어서 처음에는 감기 몸살로 생각하고 진단이 늦어질 수도 있고 원인 약물을 더욱 복용하는 경우에 더 심해질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주의를 요구합니다. 중증 과민 반응의 경우에는 전신 피부에 물집이 잡히면서 벗겨져서 화상과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간이나 신장 등 각종 장기가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약물 알레르기는 대부분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알레르기로 가장 심한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 유명 여배우의 투병 사실이 알려지며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심한 전신적인 알레르기 과민 반응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하고 수분 수시간 사이에 전신 피부 증상이 있으면서 호흡기계 증상이라던가 심혈관계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나
알고 있는 또는 의심이 되는 인자에 노출된 후에 급작스럽게 피부, 호흡기계, 위장관계, 심혈관계 중 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아나필락시스 또는 호흡곤란이나 심혈관계 증상, 혈압저하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쇼크를 붙여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합니다. 만약 특정 약물 복용 후 이상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진료 시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하려면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사전에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181일간 병원, 약국에서 처방받거나 조제한 의약품 투약 명세와 개인별 의약품 알레르기 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제 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점검을 시행한 의약품 정보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입력한 의약품 알레르기 부작용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물 알레르기는 약물에 노출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과거력이 없는 건강한 일반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에 약물에 자주 노출된 적이 있거나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약물 알레르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전에 약물을 복용하고 알레르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알레르기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반응이 경미하면 원인 약물을 중단하고 대체 약물로 변경할 수 있다면 약물을 변경하면 되는데요. 드물게 대체 약물이 없거나 그 치료 효과가 낮거나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미미하면 이상 반응을 일으킨 약물을 유지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약물 알레르기의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첫 번째는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약이 원인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반응이 경미한 경우는 원인으로 생각되는 약물을 중단하고 대체 약물을 사용하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증상을 조절하는 약제를 사용하면서 원인 약물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더 심해지면 즉시 원인으로 생각되는 약물을 중단하고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며 침범한 장기에 따라서 각각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아나필락시스의 경우에는 에피네프린 투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처방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빨리 응급실에 가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약물 알레르기를 경험했다면 대부분 과거에 복용한 약물이 아닌 다른 약물로 처방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의 경우 알레르기 피부 시험에 음성 반응을 보인다면 재복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시 복용하는 것을 시도해야 하며 만일 수포를 동반한 발진의 경험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 약을 다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별다른 합병증 없이 호전됩니다. 그러나 피부 이외의 장기를 침범하거나 중증, 아나필락시스의 경우에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나 독성, 표피, 괴사, 용해 등의 중증 피부 반응에서는 점막 침범을 하기 때문에 실명 같은 후유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약물 알레르기는 증상 없이 내부 장기를 침범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피부 증상이 제일 흔하긴 하지만 흔한 증상 없이 혈액 수치만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액 수치만 이상이 나타난 후에 흔한 증상이 뒤따라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앞에서도 반복되다시피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계측이 Yes or No 두 번째.
약물 알레르기 발생 시 심하면 혈액 투석도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전신을 침범하여서 신장에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에 손상 정도가 심하면 혈액 투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알레르기를 경험했을 때는 어떠한 약이 원인이 됐는지 꼭 확인해서 이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는지 함께 기억해두면 더 좋은데요. 만약 약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를 미리 알리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약은 꼭 필요한 약물만 복용하고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알레르기를 유발했던 약물에 대해서는 진료 시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약물 알레르기가 생겨서 치료받은 후에는 피해야 할 약물 및 안전한 약물 등에 대해서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숙지해야겠습니다. 대학병원 등에서는 약물 알레르기 환자에게 약물 과민 반응 병력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데요. 병원이나 약국 등을 방문할 때마다 이 카드를 제시하면 약물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약물 카드가 없다면 자신이 반응하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잘 적어서 정리해 휴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